희귀 무쇠 카드. 시작 탐손 개굴. 주판은 없었어도 됐겠다. 변사신경? 아, 달달. 달달하고. 제슬더스 통계를 보는데 디펙트가 사이라크 와처를 제치고 20승천 승률을 등 인거예요. 기념강. 디펙트 너무 강하다. 신경독. 디펙트 어서오고. 스펠런키 2 나오면 할 건데요. 근데 한타 9시 이때 나올 것 같던데. 9시 10시 그 전에 뭐지? 24딜 4번 들어가면 충분히 작겠지. 슬 하다가 슬 펠렁키 표창 재생포션 의리탄. 돈이 달다 달아. 흐릿함. 슬더스 슬레이더 스펠렁키. 일도 하고 돈도 되고. 이반사? 똥중님 여기에요. 보스 육각령이잖아. 돈 미세 간다. 보스 육각령이라 좀 맞아도 돼.
좀 많이 맞는구만. 풀파밍. 아이 달다. 슬라임 팩트를 돈 많이 들고 있네. 예비. 육강염 허적세 불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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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종각 봐야 될 거면 좀 아끼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이거 어떻게 봐도 판도라 각인데 진짜 딱 판도라 각인데 안 돼. 외형질 탐손. 탐욕의 끝. 돈 쓸 데가 없네. 첨탑 경제 망했다. 단타에 신경독 나오는데 제비 외형질 매돌 돌리 예비 돌비 고개가 없어서 예비라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쟨 버리기가 모자란 건 맞아 아이 미친 반사세장 도라인가 야 똥중 어디가냐 빨리 똥중 님만 오면 고 안녕하세요 피지컬 사이먼스 아 이것도 돈 뜯어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
야, 미쳤다. 덱 돌아가는 거 봐. 내게 들어오지. 탐 손 시원하고, 탐욕에 손 어서 오고. 사격용 인형 필요 없고. 야, 제발. 아니, 왜 안 나와, 신경통. 잘 잡았다 그래도 이 정도야. 이거는 빙 뜯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. 의외로 스네코가 잘 어울리는 그런 덱. 맹단 천적 영원한 고통 내 고통. 어예 상점 아저씨 개반갑네. 상점 주인 어서오고. 근데 결국에 또 없네. 이러면은 보스 어떻게 잡냐? 퍼포션 사야겠다. 아니 가마솥 먹어야 되나? 아니 보스는 어떻게 잡아야 될 거 아니야? 칼질 돌리기. 내장 해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필요할 때 안 나오는 똥중. 가마솥. 무력화 돌려서 잡자. 안 돼. 안돼 개똥겜 진짜.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. 아이 꺼지네.
돈은 못 먹었네. 일단 소멸 카드부터 다 빼고 소멸 카드 다 빼고 15장이니까 돌기엔 너무 많다. 그래도 프리탄 충분히 돌려주면은 잡은 것 같은데. 이러지 말자. 내가 해치웠나에서 이렇게 말리는 거니? 막긴 막았네. 아, 왜 때리는데? 근데 잡았다. 룬픽인 해. 룬픽인 한데 3코덱인거 아쉽네. 전략가 똥죽 먹어야지 뭐 어쩔 수 없다. 실력 없으면 뒤진거야. 처신 잘 하라고. 집중은 답을 알고 있다. 아니면 그냥 여기서 내장일체만 나와주고 잠복까지는 다 정리될 것 같은데. 아니 현둠이 빡딜 좀 하지마봐.
25골드 이거 넘어갈까? 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아니다, 이거는 못 잡을 것 같다. 아니다, 잡을 수 있을 것 같다. 포션 빨아도 딜이 13밖에 안 나오니까 힘들긴 하겠네. 네, 못 잡겠네. 이건 딜이 없네. 신경도 쓰기에는 코스트가 없고. 갓중 빛중 올리원 유일신. 3단 탐손 간다. 돈. 돈. 그래도 역시 전략가는 있어야, 전략가가 아니라 고개는 있어야. 고개 줘요 제발요. 아이 드로가, 드로가 참 예쁘네요. 붕대 나오면은 첨탑 다 죽었던데. 지금 덱으로는 달팽이 힘들 것 같은데. 항상 압축을 다 하고 나면은 제비가 논단 말이야. 압축 다 되기 전에는 제비가 엄청 소중한 카드인데, 나중에는 제일 쓸모 없어.
습 제비주 소멸되는 카드들을 빨리 버려야 되나? 아, 부상 두 개 좀. 이거는 아니지. 돈 뜯었다. 가방. 이거 집중 강화할 만한가? 발놀림이나 강화해야. 발놀림 강화했다가 추락해서 떨어뜨리는 거 아니? 와, 개이득. 이거 제거 강화하면 되지. 나이스. 선해골. 아이, 또 부상 쳐졌네. 아이, 화상. 예비가 워낙 많아서 좀 커버가 되긴 하는데. 아, 왜 또 내가 안만 봐도 이거 첨탑 알고리즘 다 짜져있다. 당신의 덱을 분석하여 가장 엿같은 카드를, 가장 엿같은 패턴을 드렸습니다. 저쪽 신사분이 드리는 겁니다.
저만은 패던이 왜 졌다고요? 뭐 잡진 않죠? 달팽이도 이런 느낌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돈은 못 뜯어내. 포션 벨트 발놀림. 이거 발놀림 한 장이면 두 장 넣을까 그냥? 한 장이어도 되겠지. 강화도 못하고 어차피. 이거 똥중도 강화해야겠다. 근데 산막에서는 집중 강화가 안 되네. 귀찌삐? 전투 그렇게 오래 갈 것도 아니고 귀찌삐 넣으면 괜히 지울 카드만 늘어날 것 같은데. 이번엔 안 당한다. 개 나쁜 놈들아. 플라잉 니킥의 독바라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? 이런 일 있을 줄 알고 모르게 독을 발라뒀지. 뭔 고생이야 이게. 100년 퍼즐 즐 니마 즐이세요. 또 75골드 아니야. 아, 잘못 썼다.
살아있는 알기적은 돌이네. 상점 주인 딱대라 내가 돈 쓰러 간다. 붕대딱 마련해놔라. 아씨 근데 결국에 고격. 아유 세상에. 아 상점 주인 뭘 좀 아는구만. 뭘 좀 아는 사람이야. 자상 먹을까? 아니면 재거나 도장 볼까? 재거나 도장 보는 게 낫겠죠. 어차피 발놀림이면 방어도 안 모자랄 거고. 모자란다 싶으면 포션 밟으면 되고. 제거를 두 장을 보자. 신경독 있으면 사실 무력화도 필요 없지 않을까? 그래도 들고 가자. 와플 참기. 여기서도 75골드 벌어야죠. 드나스 나오면은 또 얼마야. 달팽이 불안한데. 달팽이는 어차피 이렇게 안 돌릴 거고 탄플만 졸라 던질 거라서 못 잡진 않을 것 같은데. 그래도 두렵다. 이제 그냥 레디나 하자. 돌리기 귀찮은데. 달팽이 잡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. 탄플 흐릿함. 생존자 이렇게. 충분히 잡지. 달팽이 독서림. 드나스 나오겠죠.
강할리 드기드라스 다시 생겼다네요. 안 좋지 이거. 죽네? 호로록. 빅레벌도 아직 신경 왜 안 주는데. 됐다. 질 수가 없다. 앉은 거랑 별개로 패턴이 빡치네요.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.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었는데 똥수는 개똥보다 낫네. 약화한 거였구나. 집중둘에 반사 셋 먹으려면 보통은 먹을 수가 없죠. 먹을래야 호로록. 전략가 나왔으면 벌써 다 뚜껑 다. 와, 멤버십 카드. 너무 부럽다. 무력화 지울까? 어차피 몇 턴 안 볼 텐데. 아, 탐손 지울까? 아, 아닌데. 탐손, 역시 탐손밖에 없네, 근데.
다시 심장 주머니 털어야 되는데. 그냥 진짜 무력화 털까? 복제 포션으로 발놀림 두 번 쓰고. 휴가 못 가는 탐순. 추석에 일하는 탐순. 내가 언제 잡냐? 귀찮네. 고개 전략가는 버린 카드 더미에 한 장만 들어가서 셔플이 거의 안 되는데, 집중은 두 장이나 셔플 되니까. 돌릴 때 조금 운빨이 필요해. 이렇게 이제 터넘기면 잡지. 아쿠아 베코. 와 고개. 이제 근데 필요 없어. 나올 건 빨리 나와야지. 민포 차선에 씁시다. 미안하다, 똥 싸느라 늦었다. 은근히 BGM 좋은 슬더스. 은근히 그래픽 구린 슬더스. 재밌는 슬더스. 우리 표창 뭐냐? 버스타네. 독200 채우고 그냥 레디만 합시다. 근데 3턴 킬 하려면은 서턴에 좀 때려야 되는데. 야, 뭐 3턴 킬 할 필요 없잖아 근데. 한 손킬 몇 딜 때려야 돼? 괜찮네.
스탬프 킬 vs 스탬프 킬. 템플 한 번 더 쓰고 이번 틀에 200딜 다 받고 이제 됐죠. 27딜 포션 빨든가 해가지고 뽑을 카드 더미 다 뽑아놔야 된다. 그래야 상태 이성부터 살짝 이쁘게 나오지. 잠깐만. 그래서 탐톤 때리고 탐톤에 탐톤 한번 더 쓰면 되는 게 맞나? 산수 너무 어렵고. 돈 내놔. 심장 허접해. 이야, 내가 25골드나 얻을 수 있다. 돈 얼마나 뜨는 거야? 1561골드. 와씨, 저거 칼날려왕 안 보고 1561골드 뜯었네. 미친듯이 도운데다 진짜. 상점 주인만 신났네.